하나, 둘, 셋. 진실만을 말하게 하는 능력.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을 않는 순간에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게 소연 씨가 말한 것처럼 인간관계에 좀 단절이 생길 것 같아서 진실만을 말하게 하는 능력은 거짓말을 이제 못하는 거니까. 그렇지.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른 생활. 저는 근데 이게 어떤 진실인지 모르겠어서 진실만 말해도 약간 단절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속마음을 숨길 수 어느 정도는 숨겨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진실만을 말하는 게 오히려 내가 말하는 거니까 좀 나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로맨스. 오. 로맨스를 좋아합니다. 평소에 좋아하기도 하고 또 로맨스를 이제 보는 것도 좋아하고 로맨스를 촬영할 때도 로맨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로맨스를 좋아합니다. 저도 원래 이제 로맨스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멋진 도화와 로맨스 찍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 둘, 셋.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냥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안심할 수 있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어떤 게 상대방을 위한 건지 뭐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면 그래도 안심되는 게 낫지 않나. 하나, 둘, 셋. 대사를 여기. 오. 의외죠? 어, 저는 이제 노래가사 외워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노래가사 많이 외워봤잖아요. 진짜 안 외워지는 노래는 절대 안 외워져요. 이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이제 뭔가 대본을 보면서 생각하고 흐름이랑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음악과. 죄송해요. 저요? 네. 저 음악 카페요. 왜요? 제가 물론 지금 역할은 서로 카페 하고 있지만 네. 서로 카페보다는 그래도 음악 카페가 전 개인적으로는 취향이 음악 좋아, 듣는 거 좋아해요. 서로 카페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죠.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럼요. 하나, 둘, 셋. 냉동으로 성냥을 얻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음. 이건 아마 모든 사람이 같은 걸 선택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숙면이동을 갖고 싶어 선택을 했어. 근데 사용할 수 없을 때 이게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맞아. 기왕 얻게 된다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맞아. 그래도 초능력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겠지? 어떤 거든. 하나, 둘, 셋. 코미디? 저는 일단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막 고민하는 거 안 좋아해요.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내가 상상해야 되고 왜 저렇게 했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깊게 생각을 해서 봐야 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 없이 떠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코미디가 좋아요. 저는 사실 미스터리도 좋아하는데 지금 드라마가 좀 밝고 가볍고 재밌고 이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코미디처럼 좀 가볍게 좋아 말지만 그런 장르가 지금은 혹시 나 알아요? 그 사람 뭔가 좀 특이하달까? 관종이네. 신비주의 컨셉. 근데 원래 거짓말을 안 해요? 예뻐요.